Right, hello, this is Captain Zhang, and today we are going to learn how to study your educational materials. 자, 요게 이제 안 들어가는 거죠, 내년에는. 아, 이거 수능 모의고사인가 보네요. 아, 영어, 영어. 네. 바로 한번 물어봐도 됩니까?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한, 보통 몇 개 정도 오답이 나오죠? 한번 시험에. 모의고사요? 네. 모의고사, 모의고사. 모의고사 기준. 네. 오케이. 그 정도는 뭐,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, 영역에서는 2등급은 나오지 않습니까? 2등급 좀 나오지 않습니까? 전국. 그렇죠? 1등급은 받아본 적은 없고요. 그럼 1, 2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? 아니면 1, 2, 3까지? 1, 2, 1, 2. 1, 2를 해도 학교에서 아, 6, 7이 나올 수가 있구나. 요거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. 요거는 요건 또 한번 우리 검토해보죠. 요런 부분들 지금 단어 뜻을 써놨는데 단어 뜻을 다시 보게 되면 단어 뜻이 보인단 말이죠. 그래서 이게 오히려 시간이 걸리는 안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본인이 한번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여기 단어를 찾아가지고 전 이렇게 해놨었어요. 번호 마킹 해놨고 밑에다가 있겠습니까? 밑에다가 혹은 옆에 페이지라든가 그리고 따로 적어놨어요. 따로. 단어가 이제 처음에 독해가 안 됐던 것들을 단어를 한번 보고 그대로 역시 뜻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독해가 가능해야 단어가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. 네. 근데 이 단어 뜻을 적어놓는 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.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복습하거나 요걸 이제 단어를 특히 문맥상 이제 단어장을 보는 게 단어장을 뭐 이렇게 가리고 보면 되지만 우리가 이거는 가리고 독해하기 너무 불편하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과연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라고요. 그럼 두 번째 지금 기본적인 방법인데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고요. 여기 오답 체크를 하도록 하세요. 오답 체크를 뭐냐면은 답을 써두지 마시고요. 끊고요. 답도 저는 밑에 적어놨습니다. 그 이제 물론 다음날 바로 풀어보면 꽝이지만은 이제 뭐 일주일이나 뭐 한 3, 4일 있다가 풀어보면은 답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. 답을 이제 아예 안 적어두거나 만약 답을 적어놨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다 뭐 맞았으면 상관없지만 틀렸으면은 전 다 이렇게 네. 그렇게 하면 다시 풀어볼 시간을 가졌습니다. 반드시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. 다시 풀어보면 그래서 오답 체크도 이렇게 했어요. 오답 체크 1, 2, 3, 4, 5 했으면은 한번 끊고 또 좀 또 끊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해놨어요. 맞췄지만은 내가 겐뚜 때린 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알죠. 그런 건 해놨지.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또 맞고 그 또 자주 틀린 거는 한 두 번 정도 맞을 때까지도 아 끝내지 않았어요.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시험경 수학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제 책이 지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지금. 옛날 중학교, 고등학교 시절에 거미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네, 이 정도 반복은 해줘야 같은 문제 안 틀리겠죠. 지문도 이렇게 해야 한 지문을 여러 번 볼 수 있고요. 특히 이 지문이 학교 뭐 시험이나 출제됐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단어가 더 확실히 기억이 날 겁니다. 그 부분 오답 체크를 이제 상시적으로 하기 바라고요.
오늘은 이제 수업을 뭘 준비했냐면은 여기 오답 지금 우리 에리얼이랑 틀린 거 요거를 왜 틀렸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. 그러니까 추론이 아니지만 예. 추론이 대단한 추론이라고 볼만한 건 하나도 없었고 사실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요. 아 그래도 미안한데 선생님 그 시험지 이거 한 주 더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? 급히 필요한 건 아니죠. 예, 아직 복사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검토만 했습니다. 이제 그 우리 세란 언니도 이제 같이 봤고요. 근데 아무튼 외고 수준이 높고 대단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. 지금이야 뭐 세란 언니든 선생님이든 영어를 공부한 지 몇 해가 돼가지고 보면 뭐 알겠지만은 중고등학생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.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아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정상적인 일반 중 초중고 공부를 하고 저걸 보기는 상당히 버거워요. 뭐 교육과정이 그렇게 짜임새가 있고 대대로 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공교육이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를 공부했는데 고1 올라가가지고 저걸 보라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따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면 말이죠. 오답 체크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안 돼 있는 부분들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. 영국 대본도 있네. 네. 오늘 왜 틀렸는지 그 부분 하고 그다음에 리스닝 하면서 이제 복사하는 그 부분. 그리고 독해 기법 좀 어려운 이제 장문 독해를 한번 해보고요.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다음 나갈 거 페이지만 좀 알려주세요. 네.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직 계획이 없어서 그러면은 올해 지금 어디까지 끝났는지 마지막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. 중간에 빈 부분이 많아서. 아 그래요? 네. 띄엄띄엄 나가셔가지고. 우리 예습 한다고 그래도 어디 나갈지 모르니까 그냥 다 하는 수밖에 없네요. 네. 48. 120쪽부터. 지금도 방학 때도 있고 지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이거 느긋하게 보면은 이거 3년 내내 봐도 다 못 볼 것 같은데 빨리 해야 되겠다. 이거 좀 빨리 빼야 되겠다. 표현장 노트를 만들어 왔습니까? 네? 아 표현장 노트 만들어 왔습니까? 아 자연장. 네 표현장 노트 시도하다가 생기고 쓰는 거지. 아 오케이. 생활 기록부라니 뭘 또 쓰고 있죠? 아. 원래 일본부에서는 잘 안 써주시고 한 상위 몇 퍼센트만 적어주시는데 저희 외부는 전교생을 다 써주셔서 저희가 1500바이트를 일일이 제가 쓰고 싶은 부분을 적어서 선생님한테 받아들이면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토대로 목매 이상하면 다 고쳐주시고. 아. 그럼 자기 생활 기록을 자기가 초안을 만들어가는 책 주문하면 얼마나 걸리지? 대충 180페이지까지 나오는 중간에 빈 부분인데. 오케이. 48까지 했고 그 다음에 180, 그 다음 건 180 120부터 180
180까지. 아, 나갔다고요? 네. 아, 그거 빼고 나머지네요. 네, 이제 뒷부분에서 나갈 것 같아요. 그럼 181부터?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. 선생님이 바뀌실 수도 있어서. 2학년 때처럼 얘기했어요. 아까 쉬는 시간에 오늘만 다음 주 만에 그